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한번 선별해 보고요. 또 종목별 상승률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시초가 이 종목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함께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 21,3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9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YG엔터테인먼트 56,700원에 편입이 됐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8.1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월 28일에 진입했던 파인테크닉스 살펴보시죠. 13,0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69%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파인테크닉스 전략 점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지금 주말 사이에 이제 휴대폰 관련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긴 했죠. 맞아요. 안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관의 수급은 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갤럭시 S22와는 약간 좀 결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투심이 살아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힌지를 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충분히 작년부터 좀 올해 좀 퍼포먼스가 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매수 밴드를 좀 타이트하게 좀 보시면서 좀 시장의 상황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좀 수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은 목표가 15,000원 그대로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인테크닉스 뭐 사실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언급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수급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목표가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 한번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일단 오늘은 좀 AI 섹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세 개 나라가 좀 상당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좀 국내 좀 지구 반대편이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지금 MWC 2022가 지금 열렸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국내 3사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는 다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좀 국내 굴지의 좀 기업들이 참석을 해서 특히 이제 메타버스 그다음에 AI 관련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사업 청사진을 좀 많이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5G와 어떤 메타버스와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좀 미래 사회를 좀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좀 기술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SK텔레콤, 뭐 KT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AI에 좀 상당히 많은 좀 청사진을 밝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자사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이 프렌드를 통해서 올해 전 세계 80여 개국에 좀 진출할 계획이라고 좀 밝힌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 프렌드를 좀 AI 에이전트와 좀 컨텐츠, 경제 시스템, 백엔드 인프라와 좀 상호 연결을 하는 이제 아이버스라고 하죠. AI 플러스 메타버스와 지금 서비스를 좀 진화할 계획이라고 좀 밝힌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KT 같은 경우도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을 좀 활용한 서비스를 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교통 흐름을 좀 분석을 해서 최적의 신호 체계를 좀 도출하는 뭐 트래픽 디지털 트윈, 뭐 춤을 따라 이제 춤을 추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움직이는 이제 동작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뭐 리얼 댄스 같은 이런 쪽이 다 AI와 좀 연관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미래 산업에 AI가 좀 한 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첫 번째가 좀 통신 분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AI에 대한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통신사 측에서 많은 발표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스마트 홈 이라는 어떤 분야에서 이미 AI가 좀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좀 엔데믹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코로나19 딱 발생할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좀 수요들이 없어졌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좀 역대급 성장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2020년 코로나19가 딱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역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역대급 성장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시장을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뭐 4차 산업 하면 이제 뭐 AI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집으로 모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홈 시장도
작년에 한 22조 정도로 지금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G를 좀 기반으로 해서 뭐 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안 서비스까지도 어떤 영향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 AI 스피커 누구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안 서비스를 좀 내놓았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거 노인을 통한 이제 AI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고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도 AI 스피커, 기가진이 3를 좀 내놓으면서 사무 인터넷과 지금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AI가 좀 쓰이는 게 좀 많습니다. 뭐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24시간 케어, 어떻게 보면 이제 홈에 관련된 서비스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산업으로 가면 이제 건설사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집을 지을 때 아예 AI 기능을 좀 탑재를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뭐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 SDS랑 좀 협력을 해서 AI 사물 인터넷 쪽으로 해서 레미안 AI Io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건설사들 아예 집을 지을 때 AI 기술을 깔아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스마트홈 기능을 좀 이제 발현할 수 있는, 여기다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현대자동차랑 좀 손을 잡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간에 크로스가 되면서 AI 좀 산업이 상당히 좀 커지는 모습을 좀 보일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이슈들과는 좀 동떨어 있지만 좀 산업성 있는 AI 섹터 한번 이번 주 한번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좀 폭풍을 빗겨가서 공략할 만한 AI 관련주, 말씀처럼 산업단으로 좀 퍼져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네. 쪽을 살펴보겠어요? 일단 약간 AI의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좀 그 국내 약간 대선과 관련된 정책과도 좀 연관이 있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원티드랩이라는 네.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HR 테크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 기반으로 해서 지금 좀 AR 이제 HR 좀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인력 시장에 좀 새로운 시장을 좀 열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는 317억, 영업이익은 61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창사 최대일의 실적 최대 실적을 좀 이제 기록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창사 1일에 27분기 연속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한 45%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좀 채용 환경에 좀 변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이직 횟수가 좀 상당히 빠르고요. 첫 이직이 좀 상당히 어린 나이에 그렇죠. 진행되고 있고, 특히 뭐 초단기 노동자라든지 그다음에 사실 기업에서도 HR 플랫폼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매칭 서비스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원티드랩을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 네. 일단 매수 밴드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초가에 공략을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6,500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원티드랩. 그러니까 뭐 HR 대선 쪽이랑도 엮여지면서 AI까지 함께 좀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36,500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